이번 시간은 거칠 황자입니다. 풀초 머리죠. 풀초 변이 아니고 풀초 머리입니다. 풀초 변은 좌측에 사용됐을 때 변이고 맨 위쪽에 사용됐을 때는 풀초 머리입니다. 그 다음 중앙 부분에 망할망이죠. 그 다음 아랫부분이 내천자의 변형된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풀과 냇물이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주변이 거친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거칠 황자가 되겠습니다. 황당하다. 풀초, 내천, 망할망. 풀과 내가 망했다는 것은 풀과 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상태다. 거칠 황자가 되겠습니다.